나로스테이션에서 펼쳐지는 세 번째 세트. 자, SKX 서울에서는 미니 변현재 선수가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초록색 프로토스. 자, 그리고 경기를 바라보고 있는 김민기 감독. 내가 타지요. 자, 그리고 반대진영 파이팅 원희삭입니다. 원희삭. 네. 빨간색 프로토스. 첫 번째 세트 끝났을 때보다는 덜 애가 탈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확실히. 예, 네, 이신영 맞아요. 선수를 꺾고 나서 확실히 이제 SK텔콤 T1 입장에서는 뭔가 이신영 선수를 꺾고 난 이후에 도전 평대 표정이 마치 등남한 듯한 이런 표정이었거든요. 예, 가만히 있어도 이제 웃음이 나는 이런 그 상황이었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그 백동준 선수가 따라와 주면서 네. 오히려 잡은 쪽이 따라 잡힌 쪽보다 당연히 기분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이런 포스트 시즌은 0대2로 뒤쳐지면 거의 끝나죠. 네, 0대2로 뒤쳐지면 이 분위기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위축되고 이런 것이 뭐 전염이 되고 이어지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방금 전에 백동준 선수 긴장 되게 많이 한 경기였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경기에서 긴장한 것도 우리가 알았잖아. 아이고. 네. 네. 헤어 마사지까지. 네. 두피 마사지. 그러니까 친절해요. 네. 두피 마사지 친절하죠. 돈도 안 받고. 그러니까요.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포스트 시즌 저희와 함께 하시면 또 즐거운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실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번 경기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다시 또 넘어갑니다. SK텔레콤 T1 입장에서는, 임유현 감독 입장에서는 앞서 도재욱 선수가 승리 잡으면서 야 우리 2대0을 리드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원희삭 선수가 지금부터 만들어줘야 되고요. 결혼을 축하해 주시니 네. 너무 감사하네요. 네. 이제 품절남. 네. 네. 너무 늦은 축하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축하해 주세요. 축하는 계속해야 그럼요.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이 기분 그대로 중계에 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아다니겠는데요. 방방. 네. 네. 일단 뭐 변현재 선수 같은 경우는 전략적인지도 잘 두고 게다가 압박도 잘하는 데다가 중반 이후에 끝내는 운영도 굉장히 잘하는 이런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로토스전에서 군단의 심장으로 넘어왔을 때 프로토스전이 6승 2패예요. 그리고 좋아요. 이제 원희삭 선수도 프로토스전 11승 5패 나쁘지 않은 성적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요즘 그 프로토스전에서의 어떤 상승세 이런 분위기까지 합하여서 생각을 해보면은 변현재 선수가 원희삭 선수보다 조금 더 나은 이런 분위기를 갖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변현재 선수는 그 조금 더 나은 분위기를 이용을 해서 그걸 다 배제하고 합니다. 그냥 상대방이 내 기지 주변에 뭐 관문을 짓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배제를 보냈는데 원희삭 선수는 광전사가 러시아일 것도 대비해서 건물 심시티도 해주고 있고 본진 안에 어떤 건물이 있을까봐 하나하나 정찰도 하고 있었고요. 네. 역시 주말 낮 이 시간은 데이트할 때 저 손가락에 껴서 이렇게 먹여줘야지 맛있는데. 그런 거 좋아하세요? 네, 그런 거 좋아해요. 그렇군요. 저 과자는 지금까지의 그림은 굉장히 양 선수 모두 다 지금 천천히 맞춰 가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빌드는 거의 똑같은데 정찰을 가지 않았던 그런 변현재 선수는 상대적으로 돈이 더 많죠. 주요 건물들도 내 연결체 바로 주변에 지었기 때문에 광물 막 5, 한 10 이런 차이를 더 많이 채취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추적자 나오는 숫자가 변현재 선수가 근소한 차이로 좀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일꾼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구수도 약간씩 앞섰습니다만 맞췄고요. 지금은 두 선수 모두 다 되게 안전한 이런 빌드로 출발을 해가면서 탐색전을 벌이고 그 이후에 이제 멀티를 가져간다거나 하는 이런 그 상황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런데 만났어요. 모선액으로 언덕 씨 확보하면서 삼관문 추락자로 압박을 하고 피해를 주겠다라는 생각을 두 선수 모두 다 지금 하고 있죠. 그러게요. 네, 뒤에 삼관문 일꾼 16기면 최적화. 여기도 마찬가지. 생각이 똑같아요. 네, 그럼 변현재가 관문도 약간 더 빠르긴 했었고요. 네, 네. 자 뒤쪽에 추적자 더 옵니다. 예, 우선에게 애매한 위치에 지금 원희삭 선수 가 있는데요. 네. 상대방의 압박이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들어오게 되면은 본진 안쪽에서 만약에 지금 전진 수정탑을 이용을 해서 뭔가 이득을 볼 생각이라면은 본진 입구 쪽 언덕 위에서 지금 수비를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원희삭은 이 모선을 잘 지켜야 되고요. 네. 어중간하게 센터 지역에 병력 소환했다가 정면이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럼 모든 부분 감안해서 좀 안전하게 할 필요가 있겠고 안 되겠다 싶으면 변현재는 로봇공항 시설 먼저 갔으니까 네, 그냥 패스를 패스 하나 더 맞고 하나 더 필요합니다. 겹치는 선택을 하나 왜 시간 말고 걸고 그래서 모선에게 지금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손에 많이 볼 수 있죠. 자, 하나 더 숨겼어요. 네, 여기 계속 올라가야지 변현재는. 빨리 모선에, 모선에게 여기서 일꾼 타격을 주거나 아니면 빨리 돌아오거나 둘 중에 지금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 역장으로 한번 잘 끊어서 더 올라오지 못하게 만든 플레이는 좋았습니다. 네, 원희삭 잡았어요. 모선을 잡았어요. 원희삭 빨리 뒤로 빼고. 네. 자, 그런데 변현재가 더워요. 더워요. 더웁니다. 공격 싸움에서 모선에게
단계. 네. 그게 전체 한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꾼 자체를 지금은 모선에게 잡아주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기는 한데 병력 상황에서 좀 밀렸어요. 네, 하지만 자, 막으면 네. 막으면 이걸 막고 모선에 그 상대방의 일꾼을 더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꾼 동원에서 이 추적자들을 지금 다 잡아버리면 모선핵으로 데미지를 주고 있는 쪽이 조금 더 나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 면은 있죠. 자, 근데 근데 문제는 자, 이렇게 일꾼을 개동하는 쪽은 방문이 되어서 추격자 소원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선핵도 잡혔어요. 자, 지금 자, 남은 그래도 남은 정말 잘 막습니다. 남은 이곳은 거의 비슷하고 일꾼도 거의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완전 비슷해요. 네, 일꾼도 지금은 똑같습니다. 19대 예, 19. 예. 처찬 일꾼 자체는 지금 원희상 선수가 조금 더 많은 예. 네, 이런 상황이고요. 자, 전체 인구수에서는 변현자 선수가 약간 더 많은데 예. 이대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 더 공세적인 위치에 있었던 변현재 선수이기 때문에 에, 이후에 조금 더 이제 뒤로 물러서면서 똑같은 네. 추적자 숫자에서 파수기로 저 상대방의 입구 쪽을 막아놓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유리한 상황은 있네요. 네. 그래서 긴장감이. 이 경기 네. 원희삭이 불리해적인 했는데 네. 몰래 광전사 소환해서 이 광전사로 득점해야 됩니다. 예. 지금 당장은 있죠. 예. 변현재가 정면을 막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때 네. 일꾼이 다섯 개 여섯 개를 못 잡으면 이게 어려운 것이 왜냐면 일꾼 수는 같았지만 변현재에게서 자원을 먹고 있어서 앞마당에 연결체를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광전사는 일꾼 잡아야 돼요. 맞아요. 예. 자, 정면 쪽에다가 아 정면 쪽에다가 이제 이 관측선으로 위를 보면서 지금은 역장 치고 병력을 좀 잡으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변현재의 병력들이 자 하나하나는 그렇고 네. 이러고 여기서 득점했어요. 네. 예, 원희삭 만만치 않습니다. 다시 역장! 이러면 이러면 몰래 들어간 광전사가 일꾼을 조금 잡아주고 있나요? 네, 몇 개 잡았죠? 얼마나? 오, 11기 총총 담은 일꾼 숫자도 원희삭이 앞섰습니다. 오, 예. 이러면 할만하게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진수정탑이 아직 제거가 안 됐고 분광기도 지금 생산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면을 조이고 있는 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살려야지 싫어서 그렇죠. 자 살았어요. 앞뒤로 뚫어버릴 생각이었었는데 네. 그렇죠. 빼앗게 발빠른 변현재의 역장 대응에 네. 놀랐습니다. 원희삭 선수 역장 계속 자 그리고 추가 변경 원희삭 계속 와야 돼요. 네. 굉장한 컨트롤 유전데요. 야 이거 이거 뚫리면 안 되니까요. 네. 입구 쪽에서의 공방전은 계속 이제 원희삭 선수가 조금 더 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득점이 있어요. 역장으로 상대방의 병력들을 잘 잘라먹으면서 입구 결국 다 내려왔어요. 뒤에서 치러서 내리면 되죠. 그렇죠. 분명히 선택. 자 숫자는 네. 원희삭 선수가 약간 더 많은 광전사 돌아요. 그래 이럴 때 광전사 함께 섞여 있는 게 효율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좋거든요. 네. 그렇죠. 아 태용호 내리지만 자 시간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변현재 네. 내리고 빠지기. 자 추적자. 아 변현재. 체력이 많이 빠졌어요. 오 진짜 와 금선수 줄자리기 참 좋네요. 와 정말 역대 프로토스전 예. 네, 초반에 이 정도의 멋진 치고받았어요. 보기 어렵습니다. 먹는 싸움은 계속 이제 원희삭 선수가 입구 쪽에서 잘했는데 네. 예, 내려와서 이제 서로 간에 정면 대결을 했을 때는 변현재 선수가 밀리질 않네요. 네. 문제는 기세에서 변현재가 약간 앞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방금 전에 그 역장은 살기 위한 도망가기 위한 역장이었고 그러한 느낌을 알게 되면 맹수는 더욱더 아! 그렇죠. 나에게 뭔가 있구나! 예. 느낌이 오는구나! 기죽었구나! 이걸 네. 느낄 수 있게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도망가기 위한 역장은 말 그대로 그냥 줄여서 튀장이 되겠네요. 튀장! 네. 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예. 예. 완전 자. 딱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입구 쪽을 계속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희삭 선수 한측선 잡았고요. 예? 이러면 언덕을 못 보니 언덕 아래를 내려갈 수 있는 네,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네. 광전사 두 개를 본진에 소환하게 했고 예, 이러면서도 분광기가 네. 네, 계속해서 앞뒤에서 병력을 만든 다음에 한번 뚫기 뚫어야 하는데 이렇게 같이 있으면 언젠가는 자원이 말라 변현재가 이기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내려가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뒤에서 빨리 뚫어버리겠다는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선핵이 여기 왜 있겠습니까? 모선핵이 대충 상대방의 입구 쪽 조여놓고 자신의 앞마랑 연결체 소환될 때쯤 상대가 뚫고 나오면은 그냥 그 뭐 대규모 소환으로 대규모 교환으로 도망갈 수도 있는 이런 포지션을 만들기 위해서 모선핵이 지금은 돌아온 상황이었었는데 그런데 자 분광기와 네. 함께 지금은 광전사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아예 조금 더 이제 견제를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예. 7광전사 4기와 7기를 만들어서 네. 변현재가 정면을 뚫어야 하는 상황을 만드는 거고요. 네. 여기서 한방에 됩니다. 자 갔습니다. 이 타이밍에 예. 돌아가서 광자가 진짜 걸려는 것도 그렇고 오늘 변현재 와 대프로토스전 네. 완전 말도 못하게 잘하네요. 예. 그래도 광자가 진짜 한방이면 되는 거예요. 수비 그렇습니다. 모선핵이 정면으로 빠져있다가 본진으로 해부라는 타이밍을 너무 잘 잡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아름다운 모선의 뒤로 빠지기 타이밍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포스트 시즌이니까 나오는 네. 겁니다. 변환제 앞마랑도 빠르고 입구도 놓치지 않았고 네. 상대방의 분광기 견제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운영도 너무 좋아요 지금. 꽁꽁 묶어놓고 있어요. 제일 좋은 게 상대방 때리고 상대방 때릴 때 나는 막는 거죠. 그렇죠. 네. 가드를 항상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상대방의 방심하는 복부 비연에 바로 그냥 펀치가 들어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진짜 변해진 역장의 신인데요. 예. 이게 진짜 초반에는 물론 원희상 선수도 역장으로 2등을 챙겨갔습니다만 자 지금은 네, 원희상은 머시아나 차이 나요. 여기 소환해서 이 앞마당을 밀어야 됩니다. 예. 이 앞마당을 밀지 못하면 진다는 걸 알고 있어서 사활에서 분광기 잡았고 앞마당 연결체 완성. 그러면은 광자와 충전까지 걸 수 있기 때문에 지상 병력으로 뚫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요. 입구 쪽에 이렇게 이제 입구 쪽을 뺄 입구 쪽 병력을 뺄 만한 때가 됐습니다. 네. 예, 역장으로 짜가먹고 하지만 화이상 것입니다. 역장이에요. 불멸자가 하나 섞여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대방의 추적자리까지 어떻게 찍어줘야 되고 네. 근데 불멸자가 얻어맞죠. 불멸자 혼자서 얻어맞아요. 자 간축선으로도 언덕 위 시야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 이거를 뒤로 역장으로 막아놓고 뒤로 빠지면 또 점영력 잡고 회군해도 됩니다. 또 정면에 역장 한 번 더 치고 도망가도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입구 쪽에 이미 연결창 건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와. 정말 답답하게 만들겠네. 이렇게 지독한 역장이 데프로토스전에서 있었습니까? 그 없었죠. 아, 네. 또 왔어요. 병력 더 왔어요. 더 많은 파수기를 내리고 또 왔습니다. 앞바람도 잡고 역장 역장쇼. 난 진짜 집 밖에 못 나가겠어. 못 밖에 나가죠. 봅시다. 절대 네. 못 나가게 만드네요. 이렇게 네. 자독한 역장. 네. 이야 변효재 재밌다. 이런 거죠. 그렇죠. 스파 재밌네. 네. 진짜 엄청난 난타전 끝에 지진. 와 이 정도의 난타전 템프로토스전에서 이런 걸 보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종이 서로 때리고 맷집이 누가 강하냐 펀치가 누가 세냐 기가 막힌 멋진 템프로토스전이었습니다. 지금 변현재 선수하고 김민규 감독하고 하이파이브를 얼마나 세게 했던지 서로 튕겨나갈 뻔했어요. 아, 진짜 그럴만합니다. 네, 확실히 경력 면에서나 명성 면에서나 SK텔콤 T1이 앞서는 것은 포스트 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만은 경기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간절함은 SK 소울팀이 훨씬 더 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단도 다른 곳도 예, 바로 그게 승리의 열쇠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포스트 시즌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